누가 이미지의 축약이니? 그죠? 어퍼스트로피 S. 네. 그래서 얘는 it, is랑 같은 거죠. 얘는 it, it's, it에서 네, 그것 이거는요. 네. 모르는 거 모르겠는 건 얘들아 전부 다 질문하세요.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네. 자, 2번 보면은 Is this your guitar? 이라고 해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죠, 제이야? 그렇죠. 이것은 너의 기타니? 라고 해서 자, 의문문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비동사의 의문문은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랑 이거랑 바꾸니. 그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나오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쌩으로 같이는 못 써. 자, 형사문일 때는 이거 원래 이것은 너의 기타이다. 이 문장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This is your guitar 이에요. 자, 평서문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서문일 때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네, 이게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거였었고. 네, 그래서 자, 이것이 너의 기타니? 라고 좀 물어보고 있지. 그랬더니 대답이 아니래. That is not. 하고서 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몇 번으로 혹시 갔니? 2번으로 갔었니? 네, 그죠. 맞아. 요거 많이 실수해. 자, 유로 물어봤을 때는요. 이거 네 거야? 라고 하면은 응, 내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아인으로 가고요. 저 의문문 볼때 조심하라 그랬었어. 유로 물어보는 거랑 아이로 물어보는 건요. 각각 서로 대답이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글거리는 얘기에서 조금 그런데 삼국자도 반대인 얘기가 요즘에 드라마? 네, 안 봤었어? 거기서 되게 이민호가 느끼한 대사를 하는 치거든? 나너 좋아하냐? 이렇게 세상에. 자, 그래서 Do I love me? 아, 그죠. Do I love you? 나너 좋아하냐? 라고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답이 응. 너는 날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로 물어봤지만 나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응, 너는 그래. 라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I랑 U는 서로 반대로 가야 돼요. Mine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나의 것이 되죠. 이따가 우리 이거 시험 볼 거지. 2교시 때 시험 볼게, 얘들아. 2교시 때. 자, yours는? 그죠. 너의 것이 되죠. 이렇게 됐었고. 네. 그래서 의문문은 이렇게 되고 3번은 괜찮았니 얘들아? 3번? 3번 틀린 사람. 네. 자, 3번도 볼게요. 자, Sophia, Fidelity in France last year. 이라 그래서 자, 나와져 있는 지금 선택지들이 전부 다 무슨 동사야? 그렇죠. 비동사예요. 자, 비동사는 뜻이 두 가지가 있지. 비동사는 무슨 뜻이 있어? 그렇죠.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있다랑 비슷한 데또 하나 더 있지. 뭐뭇? 그렇죠. 네. 뭐뭇이다와 뭐뭇 있다. 두 가지가 비동사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뭇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일 텐데 주로 뭐뭇에 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뒤에 이렇게 장소랑 관련된 전치사들이 잘 나온다고 그랬지. 자, last year. 언제니 이거? 그렇죠. 저번 연도는 작년이죠? 네, 작년에, 자, 프랑스죠, 프랑스. 자, 프랑스의 그녀가 프랑스에서, 자, 프랑스에서 있다니, 프랑스에 있다니. 그죠? 있다가 되겠죠? 자, 작년이야, 얘들아. 그러면 시제를 현재를 써야 돼? 과거를 써야 돼? 그죠? 과거를 써야 돼요. 자, 현재인 비동사들 전부 다 탈락시킬게. 1번 현재니, 과거니? 현재, 네. 자, 2번. 그죠, 현재. 3번은? 네, 현재예요. Am or is는 현재죠. 자, am의 과거는 뭐야? was. is의 과거는 was. are의 과거는
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5번 중에 고르면 될 텐데, 자, 소피아라는 사람은 대명사로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얘는 쉬가 되죠. 또는 누가 막 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쉬나 히나 똑같아요. 자, 그녀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쉬 어느 쪽이 되니? 그죠? 워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또 복습 한번 해볼까? 자, 비동사들. 부정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더라? 부정어.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not. 비동사 뒷자리에 not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that is not mine. 이라고 할 때, 네, 비동사가 지금 뒷자리에다가 not이 오고 있고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자, 여기 16페이지에서 또 틀렸던 거. 있니? 있니? 다 괜찮니? 네. 자, 그리고 7, 8번, 8번 괜찮았었나? 저번에 7, 8번 중에서 하나 풀어봤었던 것 같아. 괜찮니? 이거 안 틀렸니? 네. 이거 대답할 때 조심하라 그랬지, 얘들아. 응, 나는 그래. 라고 할 때, 앞이 yes면 뒤에도 yes가 나와야 돼요. 앞이 놓으면 뒤에도 부정문이 나와야 돼요. 이거 섞인 건 뭐라 그랬니? 네, 섞이면요. 메뉴가 된다 그랬죠. 이런 한글은 없어요. 이렇듯이 영어도요,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꼭 yes랑 뒷자리에도 긍정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서 궁금한 거 있니, 얘들아? 틀렸던 거. 다시 봐도 좀 애매해요. 이런 거 다시 보면. 띠는 건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 아, 질문했던 거야. 네. 다른 거는 스웨덴은 많이 왔었네. 힘이 거의 없었구나. 질문하세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될까? 이거는 왜 이게 답이야? 라고 물어보겠네. 자, 14번 한번 볼게.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4번에 1번에 they weren't from Taiwan. 자, 이거 맞니 틀리니? 맞으면 왜 맞는지 틀리면 틀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틀려요. 왜요? 과거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 정말? 자, 해석하면 무슨 뜻이든?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타이완으로부터? 네, 그쵸, 잊지 않았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 얘들아, 비동사가 from을 만나잖아. 이거 대표 문장이 I'm from Korea예요. 자, 요거는 다들 들어봤을 것 같아. I'm from Korea는 무슨 얘기야? 나는? 그렇죠. 나는 한국 출신이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e from 하면은요, 어디 어디 출신이야가 돼요. 자, 원래는요, they are에서 얘는 시작을 했겠지? 자, 그들은요, 타이완 출신입니다. 에서 와서요. 자, are이 과거형으로 한번 바뀌어서 were이 됐고, warranty가 됐죠. warranty. 자, 이거는 were이랑 뭐랑 그렇죠. were not을 합친 거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그들은 타이완 출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은 타이완 출신이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들이 자기네 국적을 속였을 수도 있잖아. 1번은 그래서 얘들아, 괜찮아. 네. 자,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be from 하면은요, 뭐뭐 출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옆에다 적어놓을게. be from 뭐뭐 출신이다. 그래서 I'm from Korea라고 하면 나는 한국 출신이야. 가 돼요. 네, EX는 예시.
자, 2번에서는요. 2번에서는 Lincoln wasn't a musician. 뮤지션 하면 뭐니? 음악회? 음악? 뮤지션. 뮤지션은 뭐야? 음악을, 음악과 관련 있는 것 같아. 뭔가? 맞아요. 뮤지션이 뮤지션이에요. 근데 뮤지션이 뭐야? 이거는 사람이니 사물이니? 네, 사람이에요. 음악가를 얘기할 때 뮤지션이라고 해, 얘들아. 그래서 자, 링컨은요, wasn't a musician. 해석하는 무슨 뜻이 되니? 그죠, 뮤지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죠. 자, 링컨과 기동사를 잘 썼는지 보기 위해서 링컨은 대명사 뭘로 바꿨을 수 있어? 그죠, 히로 바꿨을 수 있죠? 자, 히는 과거 기동사 was 취할 수 있니? 네, 취할 수 있어요. He is에서 왔고요. He was가 됐고, he was not을 합친 게 wasn't가 되죠. 똑같아요, 이거. He wasn't a student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악가가 아니었다. 네, 라고 해서요, 비동사 맞게 잘 썼어요. 자, 3번 보면은 She wasn't absent from school. 네,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자, 이것도 옆에서 적어볼게. Be absent from 하면은요.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라는 뜻이 돼요.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자, 얘는 그러면 그녀는 어떤 거야? 그쵸, 그녀는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었죠. 네, 그녀는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었다. 자, she 비동사 was 쓸 수 있니? 네, 괜찮아요. 현재일 때 is에서 was로 왔고 was not을 축약으로 wasn't 썼죠. 네, 그리고 자, 4번에 you wasn't? you의 현재형은 am이나 is니? 그렇지 않죠. 네, 어떻게 고쳐야 되니? 그렇죠, weren't. weren't가 돼야 되겠죠? 자, you weren't at the museum. Museum. 무슨 의미야? 너는? 그렇죠. 너는 박물관 안에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서요. 요 앱도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 되죠. in이랑 at은 뜻이 비슷한데 at은 주로 뒤에 좁은 장소가 올 때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 되고 in은 주로 넓은 장소. 혀도 아니에요. 네. 저 4번이 확실하게 틀렸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요. 네. 자, 5번에 We weren't busy at the time. 자, at the time 하면 그 당시에가 돼요. 자, weren't busy. 무슨 의미야? 그렇죠.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바쁘지 않았다. 바쁘지 않았다가 되죠. 자, we는 원래 현재 비동사 뭐 쓰니 얘들아? 그죠? are죠. are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were 그리고 were not 합쳐서 weren't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5번도 한번 볼게요. 자, 15번에 1번에 수인아 읽고서 한번 해석해볼게요. 해리스. 그렇죠, 해리의 것이다 라고 해서요. 이거를요, 해리스 글러브라고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Harris까지만 써도 돼요. 소유격을 나타낼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탐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It is Tom's hous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house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Tom's, 탐의 곳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 2번. 2번의 서정아. 2번은 읽고서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자, 다시 주어가 누구야? 그쵸, 더 북스가 주어예요. 온더 데스크는 어떻게 해?
그렇죠. 바로 쳐요. 동사 어디 있어? 그렇죠. 네, 얘는 뭐야? 네, 보어예요. 비동사 뒤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 보어예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 주어를 읊는 이거를 해석해야 되잖아. 그 책들 응. 그 책상 위에. 즉, 그 책상 위에 그 책들 응. 그들의 몫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they, their, them. 그들의 것. 그렇죠. their. 지가 돼야 되겠죠. 자, 얘는 그냥 그들의가 되지. 그래서 요거는요. s를 붙여줘야 돼요.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는 잘 쓰지 않나요? 정답은 2번이 될것 같고, 자, 3번을 제외합니다. 네, Italy라고 하는데요. Italy라고 해도 돼요. Italy. Last year. 이탈리아가 뭐지? 이거 이탈리아야. 이탈리아에서 라는 뜻이고요. Last year. 이거 괜찮아? 네, 여기 year 하면은 연도, 연,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ast year 하면은 작년이 돼요. 네, 이탈리아에 비동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뭐뭐이다 아니면 어디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에 그렇죠. 있었니가 되죠. 있었니가 돼요. 원래는요. You were in Italy last year.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의문문 만든다고 지금 위치서를 바꿨지. 네. 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원래는요, R에서 왔죠. 비동사 맞게 잘 썼어요. 자, 4번은 괜찮니? Is the girl a new student? 자, 이거 평서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The girl is a student가 되죠. 자, the girl은 어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죠? She죠. She is a new student. 괜찮니? 네, she is 쓸수 있어요. 4번도 OK. 자, 5번에서 your birthday present is in my bag. 너의 머니. 그죠? 생일 선물은 그렇죠. 가방 안에 있다가 되죠. 비동사의 뜻은 얘들아 항상 기억해야 돼.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이다, 있다라는 뜻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고 16번은 괜찮았나? 16번을 같이 했었니?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질문 있는 사람. 네, 몇 번이요? 18페이지에 18번이요. 자, 뒤틀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이쯤에서 한번 읽어볼까? 자, I, my, me, mine에서 he는 어떤 순서로 바뀌니? He, his, him, his. his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죠? 자, 이쪽에 있는 his는 뜻이 뭐야? 자, 주격은 뭐야? 주격은 주인공이니까 항상 네, 제일 앞에 있어요. 주격. 그래서 그는이 되죠. 자, 얘는 네, 소유격이에요. 소유한다는 의미. 그러면은 그의. 자, 얘가 내 네, 목적격 해석상 그 그렇죠. 을을. 그리고 얘는 그렇죠. 그의
멋이대요. 생각해보면은 그녀는 그를 사랑해 라고 할때 she loves him 이라고 하죠. 그를. 그래서 얘가 목적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18번에서는 그의로 쓰이는 애랑 그의 것으로 쓰이는 애를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개만 서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자, 1번에 그의 것 취미. 그의 것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네, 그의 취미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색깔로 좀 표시해 볼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쪽이고요. 자, 두 번째. John은요, told me. 자, told는 뭐의 과거형이야? 그렇죠.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말했다. John은 말했어요. 나에게. 자, 관해서 얘기를 했대요. 자, 여기서는 어느 쪽이니? 그렇죠. 그의 네, 초록색 미래의 꿈, future dream이 미래의 꿈이죠. 그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했어요. 자, 3번에서는 he sang a song. 자, 그는요 뭐한 거니? 그쵸, 노래를 불렀어요. 자, 뭐를 위해서? 그쵸, 그의 parents 뭐니? 네,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의 얘도 녹색이 되죠. 자, 4번에 the socks. Under the chair are his. 자, 삭스가 뭐야? 그렇죠, 양말들. 네, 어디에 있는 양말들이야? 그렇죠, 의자 아래쪽에 있는 양말들은요. 그의입니다. 네, 그죠? 그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비동사 뭐뭐입니다. 즉, 그의 것이다. 네, 그래서 4번이 노랑이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5번에서, 5번도 볼게. He is happy. 그는 어떤 거니? 그저 행복하다. 네, 여기서도 비동사가 뭐뭐인가요? 행복하다. 자, 뭐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의 새로운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자, 녹색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돼요. 주로 특징이 있어요, 얘들아. 그의는 그의만 얘기할 수 없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his 뒤에는 보통 뭔가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의 뭐 콜라. 네, 그런 것들. 맞아요. with의 기본 의미는 뭐뭐가 함께예요. 근데 전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사전 찾으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가 더불어 뭐뭇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with의 대표 뜻은 뭐뭐과 함께가 맞기는 해. 그리고 요게 관용 표현으로 좀 같이 잘 쓰이는 건데, be happy with가 사실은 어디 어디에 만족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be happy with가 어디 어디에 만족한다.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외국어를 이제 언젠가는 여행을 가게 되면 너네가 직접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될 날이 오겠지? 공항에 가서 뭐 티켓팅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쓰면은 유럽 여행이나 어디를 갈 건데 뭐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직원이 좀 처리를 도와준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봐요. 왜 행복하냐? 좋냐? 오해할 수도 있지. Are you happy? 뭐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이 힘들게 해서 지금 긴장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happy는 사실은 만족하다, 만족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보다 영어는 훨씬 더 다양한 뜻들이 많아요. 그래서 Are you happy는 Are you okay? 괜찮니? Are you satisfied? 만족하니? 라는 뜻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Sure, thank you. 네, of course, thank you. 네, yes, I am. 정도로 네, 만족해요. 정도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니, 얘들아? 질문 없니?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질문 있니? 어떤가? 23번이요. 자,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으로 짝 지어진 것은?
네, 1번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A번에서 you aren't fat at all. You aren't fat at all. 때려로 이렇게 무슨 뜻일까? fat 하면 뭐 얘들아? 그죠, 뚱뚱한이죠. 자, 뉘앙스상 너는 지금 뚱뚱한 거야, 뚱뚱하지 않은 거야? 네, 뚱뚱하지 않아요. 자, not at all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전혀 오모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낫은 어디 들어가 있니, 여기서? 그죠? 네, 여기에 N과 어퍼스트로프 T로 축약이 돼 있죠? 그래서 나를 하면 전혀 오모하지 않은. 즉, 너는? 그죠? 전혀 뚱뚱하지 않아. 가 되는 것 같아요. 자, U는 비동사 R과 함께 쓸수 있니? 네, 쓸수 있어요. A번은 괜찮은 것 같아. 자, B번 볼게. Those hairpins are hers. 아니. 그쵸, 저것들인데, 자, those는 뭐의 복수형이야? 그쵸, 저것. that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저러한, 그러한 머리핀들은요. 복수형이 복수형을 꾸며주는 거 맞아요. 그러한 이런 뜻이 있어요. are hers. 자,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are이니, is니, am이니. 그죠? are이에요. 자, those hairpin을 대명사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니? 그렇죠. they are이 되죠. they는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도 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hers. 그렇죠. 그녀의 것이다. 자, she 어떻게 되니? I, my, me, mine. She, hers. 네, 주로 뭐뭇의 것은 뒤에 S부터죠. B번 괜찮아? 네, 괜찮아요. They are whole이고요.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다. 괜찮아요. 자, C번에서 내는 I am good friends. 괜찮니?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하니? 조심 조심. 맞아. 일단 여러 명은 맞아. 근데 대나고 봐야. 그러면 그들일까? 아니면 그죠? 우리예요. 자, 그러면 내는 아이는 위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비동사 뭐가 해야 돼? 그렇죠. are. 그래서 C번은 탈락. 자, D번 볼게요. D번. Was he popular in yours?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죠? He was popular. 그는 어땠던 거야? popular 뭐니? 어떤 사람이야? 비슷해.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저 써볼게요. 책에다가 popular, 인기 있는. famous는 유명한 이래요. 조금 달라. 그래서 유명하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popular은 그냥 좀 인기가 있는 거죠. 자, 그는 인기가 있었니? 너네 나라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자, 얘도 한번 해볼까? yours. 네. 자, 그러면 너희 것 나라에서? 그렇죠, 너희 나라. 어떻게 고쳐야 돼? you, 그쵸, you are. 네, your country. 이렇게 되죠? S 사각지. 자, 그리고 2번에서. Were you sad at the news? Were you sad at the news? 자, at the news 하면은 뉴스가 꼭 TV에서 나오는 그 뉴스 말고 다른 뜻도 있지. 뉴스 무슨 뜻이냐? Newspaper. 네, 그것까지 합쳐지면 신문이 되고 뉴스의 다른 뜻은 신성. 신성. 우리 신상 털다 할때그 신성 모르겠어요. 네, 자, 뉴스는요, 얘들아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 적어볼게요. 네, 소식. 자, 그래서 그 소식에서 너는 sad했니? sad했니? 슬펐니? 라고 물어보죠. 자, you는 비동사 were 쓸수 있니? 네, 쓸수 있어요. 네, you의 현재 버전은 are이었었겠죠? 따라서 얘도요? 정답이 돼요. 그러면은 A, B, E가 정답이 되겠지? 네, 2번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또, 또.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피곤하면은 코트를 벗으세요. 코트 색깔 너무 예쁜데. 모기 같다고? 모기, 그리고 10분 쉬다가 이어서 이렇게 30. 9페이지에서 또 질문 있니, 얘들아? 언니? 괜찮니? 언니, 다음 20페이지에서 엽석사 틀린 거 찾기. 이거 왜 빠졌지? 괜찮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자, 소리 내서 한번 읽고, 그리고 네, 시험 볼게요. 자, 시작.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s. It, its, it. 네, 그 다음에 없었고. 자, we, our, us, ours. They, their, them, theirs. You, your, you, yours. 네, 됐을까? 자, 시험지 보면은 그 프린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얘들아 요 위에 자리도 없거든. 여기도 써야 돼요. 그래서 주격 해석, 네, 바로 치고 뭐뭐는 쓰고요. 소유격, 네, 뭐뭐 say, 뭐뭐 을, 뭐뭐 say 것, 네, 요거까지 쓰는 거가 되고. 자, 21페이지 보면은 일반 동사가 나와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우리가 앞단어에서 배웠던 동사 뭐였니? 그죠? 비동사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일반 동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동사는 뭐가 있을까? 갑자기 렉 걸렸어. 네. become 동사도 일반 동사 안에 포함돼요. 자, 도와주는 동사 이제 도와주는 거 네,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약자는 V로 쓸게. 자, 영어에서 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아.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도와주는 조수할 때조 있죠. 도울 조자예요. 조동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는 뒤쪽에서 배울 거고, 일반 동사, 오늘은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일반 동사는요, 얘들아, 말뜻에서 굉장히 일반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일반 동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동사들 있죠. 뭐뭐 다.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일반 동사예요. 뭐 걷다, 먹다, 뛰다, 달리다, 신고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네, 괴롭히다, 친하게 지내다 이런 것들이요 다 일반 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동사는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심플했지. 뭐뭐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 두 가지였던 반면 일반 동사는요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 그리고 동사의 개수로 봤을 때세개 중에서 가장 많은 동사의 수를 가지고는 일반 동사예요. 사전 찾으면은 90% 이상이 다 일반 동사고 가장 적은 동사가 둘 중에 뭘까? 비동사일 거죠. 비동사는 몇개 있어? Am is 일단 세 개, 과거까지 포함하면 그저 다섯 개, was, were까지 해서 비동사는 딱 다섯 가지만 있고요. 조동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다 일반 동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 make라고 해서 붓다죠. 그녀는 부었다 케이크를 이라 그래서요. 이런 동사도 일반 동사에 해당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일반 동사도 얘들아, 현재가 있겠고, 과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빵을 지금 굽는다가 있겠고, 과거에 구웠다. 에꾀를 만든다가 있겠고, 만들었다가 있겠죠. 다이소에 간다가 있겠고, 갔었다가 있겠죠. 네. 가이소 멤버십이니?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잊어버려. 가이소를 엄청 많이 갔는데 멤버십 있으세요? 이럴 때마다 가이소. 어쨌든 자 일반 동사는요. 자 여기다가 형광펜 하이라이트 적을게. 자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이 조금 긴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일반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 일반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주어 누구누구이니? He. 그렇죠. He, she이신 경우. 네. 또는 He, she이로 바꿔 쓸수 있는 Tom, James, Jane, 뭐, 이런 경우는요. 아니면 강아지 한 마리, 이런 경우는 일반 동사 플러스 S나 아니면 주로 ES가 붙어요. 주로 S나 ES.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S나 ES 붙인다. 자, 그래서 히시이시 아닌 경우는요.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갖다가 써요. 우리가 원래 외웠던 순수한 동사 있지. 자, 밑에 예문 보면은 I drink milk. Milk. 네. 자, 이거 밀크 하면은 또못 알아듣는 발음 중요하지. 거의 미역에 가깝게 밀크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 또 있어요. 허브티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영국에서는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못 알아들어요. 허브티는 얼브티라고 해요. 얼브티. 네. 그래서, 자, 얘도 그런 발음 중요하나요? 거의 뭐 미역에 가깝게 담기는 거고. 자, 그래서 나는요, 우유를 드링크. 그죠? 마신다. 이렇게 되죠? 나는 마신다. 우유를. 그죠? 매일 아침. 네. Every morning은 어떻게 처리할까? 자, 이거 문장 분석한 거 한번 밑에서 써볼게요. I 주어, 드링크 동사, 밀크 목적. 자,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그렇죠? 바로. 왜? 맞아요. 네, 부사장이라서. 시간 부사는 바로 쳐요. 매일 아침. 자, 여기선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써요. 자, 위도 뭐 복수죠. 네, 그래서 we wear school uniforms. 자, 얘는 위가 주어고. 동사 어딨니? 그쵸, 뭐뭐 하다. 얘가 동사죠. wear school uniforms. 얘는 저 옷, 을을 목적어죠. 자, school uniform이 뭐였더라? 그죠? 교복이 되지 않고, 교복. 근데 아직 교복을 안 입지. 내년에 입을 텐데, 교복 입고 싶니? 아니야? 왜? 왜? 바지만 입고 싶어? 바지 맞출 수 있지 않아? 여기 반바지가 없네, 교복에. 반바지가 없어. 네. 자, 두 번째, you like English novels. 네, 좋아한다죠? 자, 요것도 한번 표시해보고, 밑에 문장도 한번 문장 표시해볼게요. 네, novels 하면은 소설이 돼요. 그래서 영어 소설. 자, 문장 분석해볼게. 힘이 제이야? 좀 전에 얘기했는데, 요거 뭐라 그랬니? 네, 스케줄. 스케줄이야. 자, 여기서. You like English novels에서 문장 분석해보면 제이 어떻게 돼? 그쵸, you가 s, 주어가 되죠? 은는 이가가 주어예요. 너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v는 뭐예요, 약자? 그리고 물어볼게요. 자, S가 주어.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애고요. 자, 너는 그녀가. 네, 이런 것들 있죠. 자, V는요,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지. 그래서 주로 해석상 뭐뭐 다, 하다, 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동사. 자, 오는 뭐의 약자였니? 오는 오의 약자. 네. 뭐 이럴 거야? 을을로 해석되는 거. 을을. 이거 아까 무슨 격에 있었냐? 그러죠, 목적 격이었죠. 그래서 목적어예요. 보어는요, 보어는 다른 게 있어. 보어는 뭐니? 네, C예요. 이거는 컴플리먼트의 약자로 보충하다,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해요. 얘는 특별히 해석은 없어요. 자, 그러면 너는 좋아한 다, 영어 소설, 을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뭐야? 을. 네, 을을이면 오, 네, 목적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you or know the schedules. 요거를요, 쓰이나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그쵸, you가 s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너희들은 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너희 모두는 이라고 해서요, 가끔씩 이렇게 올처럼 의미를 도와주려고 꼭안 있어도 되는데 나오는 애가 있거든? 자, 이런 존재를 무슨 존재라고 했었니? 아니에요. 자, 가게에 부사, 네. 부사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그래서요, 오른요, 부사여서 바로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노우는 뭘까? 그렇죠. 동사, 네.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가 돼요. are 다가 되죠. 그 다음에 the schedule. schedule. 오, 그쵸. 을 안다. 해서 오, 목적어가 되겠지? 네. 자, 이렇게 되고. 이제는 슬슬, 네. 요거를 또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프린트 얘들아 펴볼래? 어떤 프린트에서 페이지 5페이지 보기. 5페이지가 거기로 되어 있니? 그러면 그거 앞에 페이지, 하나 앞에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 있니? 네, 찾았니? 자, 여기 볼게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은요,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뜻하고, 약자 한번 써볼까? 주어는 가로치고 옆에다가 S 쓸게요. 주어의 약자는 S. 자, 동사는 가로치고, 네, V. 자, 목적어는 약자가 오, 보어는 C가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문장 성분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네 가지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의 해석은 읊는 이가, 동사는 뭐뭐 하다, 뭐뭐 다, 또는 뭐뭐뭐 이다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뭐뭐 다. 그리고 목적어는 을, 네, 을을. 보어는요, 특별히 해석은 없는데, 얘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해. 자, 그리고 품사. 자, 품사란 뭐냐면, 요거는 말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명사다. 또는 대명사다. 명사랑 대명사의 차이가 뭐예요, 얘들아? 그쵸. 대신받는 말. 예를 들어서, 서정이 대신에 she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 대신 받는 말. 네,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명사는 명사란 뭘까? 한자 공부 그간 조금 했었니? 이름 명자 있죠. 명찰단다 그러잖아. 네, 이름 명자에서 나왔어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를 명사라고 해. 즉, 명사는 다양한 게다 명사가 될수 있어. 마이크, 컴퓨터, 수인이, 시계,
강아지, 연필, 신발 이런 것들이요. 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을 명사라고 하고요. 자, 동사는 그대로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쓰여요. 자, 목적어 자리에는 똑같아. 명사 아니면 대명사가 이 자리에 와요. 자, 보어는 조금 달라지는데, 자, 보어는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동사 뒷자리에는 보어가 나와라는 얘기로 가기를 했었잖아. 비동사 뒷자리에는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의 대표 중에 is가 있죠. He is happy. 그리고 she is a 뭐라고 할까? singer. 자, 보어 자리는요, 이렇게 비동사 뒷자리에 주어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누구니? 쉬랑, 네, 히, 얘네가 주어가 되죠. 그는, 그녀는, 동사는 이즈죠. 네. 자, 여기서 비동사들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뭐뭐 이다가 돼요. 그는 행복하다. 네, 이렇게 돼요. 자, 행복함이죠. 얘는 품사가 뭘까? 일단은 네, 뭐 문장 분석을 하면 쓰이고요. 품사상으로 봤을 때 행복함이지. 행복하면요, 형용사가 돼요. 자, 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지금 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고, 자, 밑에선 누가 보니? 네, singer, 이 보어가 되죠? 자, 그녀가 지금 누군지를 singer, 가수라는 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가수는 품사가 뭐니? 그렇죠, 얘는 사물의 이름인 명사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부사를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형용사랑 부사를 많이 헷갈려 해서. 자, 형용사란 얘들아, 주로 해석상으로 니은으로 끝나고요. 명사를 꾸며줘요. 네, 주로 행복한, 아름다운, 착한, 나쁜, 친절한, 성격이 더러운, 이라고 해서요, 니은으로 주로 끝나는 해석들이 형용사가 돼요. 명사를 꾸며주고요. 예를 들어서, a happy boy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행복한 소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happy가 누구를 꾸며줘? 그렇죠, boy를 꾸며줘요. 행복한 소년. 자, 이 문장에서는 happy가 누구를 꾸며주니? 그죠? he를 꾸며주죠? he는 명사죠? 네, 대명사예요. 형용사의 기능은요,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 둘은 완전 역할이 달라? 비슷하긴 한데, 주로 부사는요, 뭐뭐 하게 라는 뜻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아름답게, 똑똑하게.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very처럼 매우, 아까처럼 all 그런 거 있죠. 모두, 매우, 일찍, 이라고 해서, 얘네들은요,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요. 그냥 문장에서 탈락돼도 상관이 없는 부사장 같은 존재고, 이런 뭐 문장이 필수 성분 자리 중에서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시험을 볼게. 문장 성분 자리 있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될 거냐면 문장 성분이랑 해석 품사는 써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적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형용사의 예시는 꼭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예시가 쓰이나? 알고 있는 거. 나중에 착하는 뭐라고 얘기하니? kind 또는 good 이라고 얘기하죠? 네, 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수정아, 형용사 예시도 뭐가 있을까? 네, cool 그죠? 시원한 아니면 멋진 그리고 제이야? 형용사 또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빠르는 뭐니? fast, 네, fast. 빠른, 네,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거 fast, kind, beautiful. 뭐 알고 있는 걸로 두 가지 이상 쓰면 돼, 얘들아. 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대신에 해석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지. 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부사의 예시는 주로 ly 붙는 것들이 많긴 해요. 그치? ly 붙는 것들이 많고, 아니면 뭐 very 이런 거 있지. 매우. 이것도 부사예요. 네, 그것도 한번 써볼게. very도 부사다. 아니면 very 말고도 뭐가 있을까? 일찍. 일찍은 이제 early라고 하죠. 일찍. I got up early라고 하면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하고 해서 얘도 부사예요. 또는 뭐 끝이고 개로 안 끝나도 돼요.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도요. 네, 부사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는 영어 하나 쓰고 뜻도 써야 돼요. 영어 하나 쓰고 뜻 쓰고.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쓸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위에서 혹시 뜻 모르는 거 있니, 얘들아? Practice는 무슨 뜻이야? 그죠? 연습하다. Speak은? 네, 말하다. Watch는? 보다. Work는? 일하다. 네, 그죠? 자, 4번엔 얘들아, 뭐 들어가야 되니? 그죠? Practice. 네, 우리는 연습한다. 자, 만약에 he가 주어야, he가. 그는 연습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대로 쓸수 있니? 없죠. 근데 아까 희희 신경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뭐 붙어야 돼? 또는 S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얘들아 S야. 대부분의 경우는 S예요. 그렇죠? Practice is가 되어야 되고요. 자, 5번에서. 자, 그들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다. 그렇죠? 네. Work. 크가 되겠죠? 네. They work part-time at restaurant. 네.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 주어가 만약에 she야. 그러면 그쵸, S부터요. 자, S랑 ES 붙는 규칙은 뒤에서 조금 볼게. 자, 일단은 1번, B번의 1번이야. 나는 너의 충고가 필요하다. 어떻게 만드니? 그쵸, I. 그렇죠, 우리 맨날 표시하잖아. 자, 주어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와야 되지. 나는 충고가 필요하다. 네, 너의 충고 어떻게 얘기하니? 그쵸, you are. Advice. Advice. 이렇게 써요. 또, 나는 필요하다. 너의 충고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하대요. 자, 나머지는 숙제로 한번 해보고. 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볼게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 자, 3인칭 주어. 여기 별표. 자, 3인칭 주어. 특히 3인칭 단수여야 되고요. 하이라이터. 이거는 he, she, it을 의미하죠. 또는 히시잇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동사 원형 뒤에다가 s를 붙이는데, es를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동사가 s로 끝나는 경우. 동사가 s나, 뭐, o나, x나, ch, sh, 이런 걸로 끝나는 동사. 얘네들은요, 플러스 ES예요. 자,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그냥 S 붙지만, 이렇게 끝나는 동사는 ES가 붙어요. 자, 대신에 예외도 있어요, 예외. 얘들아, 그는 가진다 라고 하고 싶을 때, he has니? 그죠? he has죠? have는 예외로, 해지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해부는 예외죠. 불규칙적으로. 자, 그러면 몇개 한번 해볼게. A번에 1번 해보고, 5번 해보고, 7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2번. 1, 2번 두개더 해볼까? 이번엔 1, 2번. 이렇게 얘들아, 조용하다 했더니. 자, 1번에 키나 어떻게 고쳐줘야 돼?
it, 네. 저 뒤에 s 붙으면 되죠? 저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 누가 주원이 소인아? 아니, 정말 y가 s야? 저희 소유격이잖아. 소유격은요, 소유격만 가지고 주어가 될수 없어요. 자, 은는 이가. 그죠? 캣이에요. 마이 캣. 나의 고양이 는. 네, 얘가 주어예요. 자, 동서 어딨니? 그죠? 먹다가 동작을 하는 동서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있는 거야. 그렇죠. 오, 목적어예요. 네. 그리고 5번을 서정아, 5번 어떻게 돼? 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자, 일하다가 워크고요. 걷다는 워크예요. 자, 그러면 케이트 뒤에 S가 붙어야겠죠? 웍스. 네, 이렇게 붙고요. 누가 주어야? 케이트가 주어. 그 다음에 웍스가 V 동사예요. 그 다음에 정말 투스풀. 응, 바로예요. 왜?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가 와야 돼. 지금 명사가 왔죠. 그런 경우는 네, 전치사예요. 네, 전면 그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표시해 볼게요. 자, 케이트 주어 웍스 동사 투는 전치사야. 투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라는 뜻을 가질 때 전치사가 돼요. 그 전치사는 in, on, at, under 이런 애들이 전치사라고 했었죠. 자, every morning은 뭐니? 자, 매일 아침. 이거 시간에 네, 부사예요. 가로예요. 걷다는 서정아, 이거는 목적어가 꼭 필요가 없어. 그냥 주어랑 동사 자체로 문장이 완벽해요. 그래서 케이트는 걷는다라고는 얘기해 볼게요. 7번을 제이야. 네, 존슨. 그렇죠, 웍스. S 붙고요. 레이트 에브리 Thursday. 네, Thursday 하면 뭐니? 무슨 요일이야? 그렇죠, 네, 목요일이에요. 우리 요일 한번 해야 되나? 네, 나는 요일이 조금 헷갈려요. 언니? 네, 헷갈려요. 우리 언제 가면 요일도 볼까? 사계절, 이런 거 해서. 네, 월별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누구야? 그렇죠. 존슨이 주어져. 존슨 씨는 이렇게 되죠. 자, 동사는 누구니? 그렇죠. 일하다. 자, 그리고 네, 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레이트는요, 늦게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게. 아까 뭐라 그랬니? 동사가 서정한. 네, 부사예요. 자, 여기 every Thursday고요. 시간의 부사가 돼서 가로쳐요. 자, 그리고 B번 보면은, 자, B번에 1번에는 뭐 들어가야 되니? 얘들아? 그렇죠. S만 들어가야 돼? S 들어가야 돼? 그렇죠. Looks가 되고요. 자, 2번에는? 그렇죠. Begins가 들어가요. S 붙으면 돼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이게 뒤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 있죠. 이거 설명까지 하고 보자. 네. 자, 여기 있다가도 별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 자, 동사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요? 그러면은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다가 형광펜 하이라이터. 자, 자음이 뭐야, 얘들아? 자음이 뭐니? 자음이 뭐니? 모음은 뭐니?
마음이 뭐고 모음이 뭐고 진짜 몰라? 마음이 뭐고 모음이 뭐야? 그렇죠. 일명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 돼요. 자, 얘를 뺀 나머지가요? 다 자음이에요. 적어볼게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자, 즉, 영어의 스펠링이요. cry. R이죠. I, U가 아니야. 그래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 네, 그림은 안 그려도 돼, 얘들아. 자, 그런 경우.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고요. 자, 스토리. D는 모음이니 자음이니. 그죠? 자음이죠. I, U 아니지. D는 자음이에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고 했지? 그러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요. 자, try. R은 자음이니 모음이니. 네, 자음이에요. 네, 그래서.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여요. 그래서 자음은요, IU 아닌 게더 자음이고요. Have는 아까 얘기했었지? Has로 고쳐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